주경 야동.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오늘.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걸 할 건데 하나만 더 합시다. 여러분들 우리 POD 들어봤나요? POD 들어봤죠? COD도 안 들어봤나요? POD, COD, 뭐 산소 요구량, 뭐 산소. 요거를 알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아까 이게 C가 뭐예요? 탄소죠. 탄소. 얘가 산화가 됩니다. 산화가 된다는 뭐냐면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야. 산소랑 결합합니다. 그러면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나올까? CO2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맞죠? 이건 이해되죠? 맞죠? 네.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수랑 관계 없지만 탄소는 관계 있지만 황이 산화가 돼요. 그럼 뭐가 나올까? SO2가 나오겠지. 이건 알겠죠? 그러면 요거 볼게. 아까 우리 만만한 거 이게 CH4가 뭐라 그랬어요? 메탄이라 했어요. 메탄. 처음 보시면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. CH4는 메탄입니다. 할 수 있지? 메탄이 산화가 돼요. 뭐가 나올까? 잘 보세요. 얘 산소랑 탄소랑 한번 결합합니다. 그럼 뭐가 나와요? CO2가 나오지. 또 산소랑 수소랑 한번 결합해요. 얘 가까이 하나씩 결합 한 번씩 해보는 거야. 그렇죠? 그럼 뭐가 나올까? 수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H2O가 나오는 거예요. 물이 나온다고요. 알겠죠?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냐?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?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. 앞에 개수를. 개수 맞춰주는 거 한번 하려고 지금 개수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. 개수 맞추는 거는요. 요쪽 여러분들 요쪽을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을 뭐라고 해요? 좌변이라고 얘기해요. 좌변. 요쪽을 우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. 좌우 맞지? 좌변하고 우변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. 지금 보면은요. 좌변에 있는 탄소는 몇 개야? 좌변에 있는 탄소는 몇 개? 탄소가 C가 몇 개 있어요? 좌변에 C가 몇 개 있어? 하나가 있지. 우변에는 C가 몇 개 있어? 두 개? 하나잖아. 맞죠? 그러면 좌변에는 수소가 몇 개 있어? 몇 개? 네 개. 맞지? 우변에는 수소가 몇 개 있어? 두 개. 언밸런스하죠? 안 맞지? 그 다음에 좌변에는 산소가 몇 개 있어요? 산소가 두 개 있는 거야. O2. 우변에는 산소가 몇 개 있어? 세 개잖아. 보여요? 언밸런스하죠? 안 맞죠?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. 맞춰주는 거는요.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건 뭐냐면 탄소. 맨 앞에 있는 거 뭡니다. 탄소가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던 하나죠. 수소. 여기. 탄소가 하나.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그렇죠? 수소는 보세요. 좌변에 수소가 몇 개? 수소가 네 개. 우변에는 두 개. 그래서 네 개를 맞추려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지. 이거 이해돼요? 요 의미는 이 H2O라는 뭐야? H2O하고 또 H2O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플러스면은 수소 4개 되는 거잖아. 맞죠? 이런 의미지. 그 다음에 산소 맞춰요. 산소가 아직 안 맞았죠? 산소 맞춘 거는 뒤에서부터 맞춥니다. 즉 어디 우변서부터. 여기서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야? 두 개 있는 거죠? 여기서는 산소 몇 개 있는 거야? 두 개 있는 거지. 합이 몇 개야? 네 개. 네 개를 여기다 만들어줘야죠. 네 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? 여기 앞에다가 이해 좀 됐네. 맞나요? 됐어요? 네. 할 수 있겠어요? 네?